국가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이 그 원천입니다. 그 국민들의 세금을 아까워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쓰는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이라는 게뭘 말합니까? 그냥 유적지, 산천 경계를 둘러보고 구경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가되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 타국의 국민들이나 국토를 보고 거기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의 풍습이나 전통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생각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눈뜬 낭달봉사처럼 둘러만 보고 오느냐. 한 놈이 뚝을 터뜨려 놓으니까 니도 나도 없이 전부 국민의 세금을 혈세로 모아진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일러줘라. 지 인생은 지가 책임지는 거라. 스스로가 노력하고 노력했을 때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넓혀줄 수 있고 넘나들 수 있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운운해 저도 한번 더 준다고 그냥 혈세를 마음껏 뿌리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소득, 기초연금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흥청망청 서고 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 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도움받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사흘 굶어 나무에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민중들이 삼시세끼 따뜻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절대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탕진하다 보니 세금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세금을 끌어모을 때돈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없는 기층민중들입니다. 기층민중들은 종부세니 보유세니 할 만큼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제일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기층민중들입니다. 이 집권자들이나 위선자라는 사람들이 기층민중들의 그 얄팍한 안타까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 당시에 어떤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거지냐? 직접세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세로 우리 각 국민 각 개개인이 엄청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면 없는 기층 민중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공부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 모두가 우리 국민들 생활하는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각성해야 될 사람은 직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유세나 또는 종부세가 오른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한 효과를, 파급 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층 민중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사탕 발린 같은 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휘부리는 소리에, 내뱉는 소리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자들이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이 원천입니다. 내 돈을 지 돈처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응징해야 합니다. 한 표 한 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는 고통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성을 바랍니다.